자, 일단 첫 번째는 검수염 vs 흰수염 잔당의 에피소드 vs 에이스루피 사보가 만약 해군이었다면 그 중에 한번 골라봅시다. 맞습니다. 일단 검수 vs 흰수 잔당, 저거는 실제로 작중에서 진행이 되었고 흔히 뒷수습 전쟁이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뒷수습 전쟁에서는 뭐 티치가 가볍게 이겼지만 마르코 조직 비슷한 뭐 생존설이라든지 마르코가 어떤 식으로 불당 능력을 썼는지 그렇죠. 궁금해. 얼마나 활약을 했을지, 티치의 무력이 얘 강력한지. 옆에는 좀 IF 스토리로 좀 가상 시나리오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에이스 루피 3호가 만약에 해군이 되었다 이러면 이제 거프가 진짜로 역대급으로 행복한 말년을 좀 보내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뭐 에이스 루피 4호의 3대장 체제가 이루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셋 다 3대장까지는 무조건 갈 것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보면 루피는 확정, 4호도 확정, 에이스는 누가 안 되는 거 아니야? 확실히 2번이 많습니다. 자, 두 번. 원피스 마지막 에피소드 vs 검수와의 전쟁. 와, 이거는 원피스 마지막 에피소드가 상당히 궁금한데 여기서 원피스의 정체와 역대급 큰 스케일의 전쟁 이런 게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마지막 에피소드에서는 최종장인데 마지막 에피소드에서는 뭔가 애들이 이제 휴식을 하거나 행복한 나날을 보내는 걸 그릴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다 작가님이 원피스를 계속 그릴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은 마지막 챕터를 그리고 싶기 때문이다. 마지막 챕터는 환상적일 테니까 기대도 좋다. 예. 이거는 검은수염과의 대결도 분명 기대가 되지만 마지막 에피소드가 진짜 넘사벽 아닌가? 근데 검은수염과의 전쟁이 마지막 에피소드가 될 수도 있긴 해요, 솔직히. 그렇겠지만 그래도 저는 마지막이 좀 기대가 됩니다. 공백의 100년 vs 최후의 원피스 쟁탈전. 이거 샹크스랑 루피가 동맹을 맺었네요. 그렇죠. 공백의 100년은 무슨 엄청 괴팍한 지옥인데요, 여기 그냥. 이 뭡니까, 저 사람이, 그 아기를 먹으려는 사람이. 어쨌든 공백의 100년에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지가 궁금합니다. 공백의 100년에 뭐 조이보이 vs 이모 떴는 거 나오겠죠. 그것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야, 이거 원피스 쟁탈전이 좀 기대가 된다. 그렇죠. 뭔가 로드스타 섬이나 라프텔 앞에서 한번 티치랑 루피가 맞붙을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사왕들이 전부 다 맞붙을 수도 있습니다. 원피스를 얻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싸움을 한다. 거기에 대군까지 난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FBJC는 뭐가 좀 더 궁금합니까? 저는 어느 쪽이 더 재밌을 것 같네요. 그리고 밀짚모자 일당의 미래 근황 vs 로저 vs 거프. 오호, 생코쿠도 응원하고 있어요. 저기 레일리도 있고. 저는 솔직히 미래 근황보다는 로저 vs 거프가 조금 더 기대가 돼요. 또 여기서 과연 누가 이길지. 로저 vs 거프 진짜 빡게만은 가 보고 싶다. 간보기 말고. 알겠습니다. 2번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라프텔에서 로저가 웃은 이유 vs 밀짚모자 일당의 마지막 동료. 와, 일단 라프텔에서 로저가 웃은 이유는 원피스의 정체를 보고 원피스의 정체가 자신의 상상도 못할 만큼 좀 그렇습니다. 웃긴 무언가이기 때문에 웃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별거 아닌데 그냥 웃은 거 아니야? 일도 뭐 깡통 하나인데 깡통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밀짚모자 일당의 마지막 동료는 뭐 내가 볼 때 징벨 것 같아요. 아니면 한 명이 더 들어온다 치면 누굴 것 같습니까? 야마토, 로우, 뭐 행콕 이런 애들 중에 누굴 것 같습니까? 그렇죠. 일단 이것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여기서 한 명이 더 들어오게 되면 과연 그 친구가 또 무슨 직책을 수행할지. 지금 직책도 가득 찼는데 그래가지고 상당히 궁금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1번, 2번 이거는 의견이 좀 반반 갈리네. 여러분들 2번은 궁금하긴 한데 1번이 너무 궁금하다. 원피스의 정체와 관련된 것들이 확실히 좀 넘사벽인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죠. 밀해의 마지막 동료가 누가 될지 보통 사람들이 야마토를 많이 예상했는데 아쉽게 불발이 되었고, 저는 최신화를 보면 뭔가 비비가 들어올 것 같기도 해요. 메가펑크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루피가 해적왕이 되는 순간 vs 거병 해적단의 가남. 거병 해적단은 뭐 아무리 세봤자 이거 사체관급도 안 되기 때문에 거병 해적단의 가남은 하나도 궁금하지가 않습니다. 루피로 갑시다. 자, 해적왕 루피의 신문을 본 지인들의 반응 vs 우소 vs 버기. 자, 일단은 첫 번째, 루피의 신문들 보는 게 항상 재밌어. 원래 에피소드 끝나면 루피 현상음 쫘르륵 오르고 주변 애들 반응 다 보여주잖아. 그렇지, 주변 애들이 이제 한마디씩 해줘. 루피가 뭐 어떻다, 뭐 자신의 기분이 어떻다 이러면서 한마디씩 해주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리액션이 굉장히 기대되고, 우섭 vs 버기는 뭔가 버기 vs 버기면 재밌을 텐데 우섭은 솔직히 크게 기대는 안 된다. 우섭 대 버기 뭐 일러스트는 잘 뽑았지만 얘들은 좀 별로 재미는 없을 거다. 1번이죠. 루피 사보 다단의 제외인데 에이스는 왜 있어 저기?
에이스도 갖춰왔네요. 에이스는 재회를 못하고요, 죽어가지고. 루피 사부가 재회를 하는 모습. 마지막을 장식할 아주 큰 연회. 근데 사람들 연회는 좀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어. 맨날 콧구멍에다가 젓가락 쑤신 다음에 개그한다 이러면서 일본 감성이라 갖고 우린 별로 안 좋아해 이런 말도 있습니다. 뭐 솔직히 재미는 없습니다. 자, 올블루 vs 세계정부대 혁명군. 이건 뭐 올블루는 솔직히 크게 궁금하진 않다. 올블루라고 알고 있어. 알고는 있는데 궁금하진 않다. 쌍디야 미안하다 약간 이런 느낌이고. 세계정부대 혁명군, 일단 드래곤의 능력 공개되는 것 자체로 꿀잼. 세계정부에서 뭐 신의 기사단, 이무, 뭐 오로성 이런 애들 능력이 나올 거기 때문에 와 이건 이번이 좀 넘사지 않나. 또 사보의 화력도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자, 루피의 아내 부고 vs 쿠잔의 목적. 쿠잔의 목적은 공개가 되었진 않아요. 그나마 좀 윤곽이 드러났죠. 세계의 진실을 좀 알아내겠다. 그거랑 뭐 티치의 낭만에 좀 반했다. 그런데 루피 안에는 누가 될지 모르겠는데, 솔직히 FBJC가 보기에는 행콕 남이 둘 중에 한 명일 것 같잖아. 둘 중에 누가 될 것 같습니까? 둘 다 안 될 수도 있죠. 그럼 의외의 인물이 나온다. 제가 결혼도 안 할 수도 있다, 루피가. 루피는 고기랑 결혼한다. 원피스의 정체가 엄청 근 고기면 어떡해. 그래갖고 로저 어이없어서 웃은거지. 다 썩었네 씩 하면서. 800년이나 됐다 이러면서. 알겠습니다. 1번이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루피가 그 고기를 먹고 힘이 세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볼 때. 그거는 좀 가능성이 한 0%에 수렴한다고 보겠습니다. 오케이. 자, 와로쿤의 계곡의 순간 vs 루피의 꿈. 1번은 사람들이 제발 나오지 마라 이런 말까지 할 만큼 와로쿤의 계곡에는 관심이 없다. vs 세계정부 vs 고대병기를 활용하는 것. 자, 일단은 가운데가 포세이돈이고 비비가 플루톤, 에네리 우라노스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 일단 다 틀렸죠? 포세이돈은 맞죠? 포세이돈은 맞는데 에네리 우라노스를 끌고 다니진 않고 저기 이무가 끌고 다닐 것으로 현재 추정이 되고, 플루톤은 오히려 프랑키 사진을 넣었어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정부랑 뜨는 게 더 기대됩니다. 세계정부랑 뜰 때 고대병기의 활용 정체가 나올 겁니다. 어차피 내가 볼 때 큰 범주 안에 속한다. 큰 판, 작은 판. 그러니까 1번이 더 많다. 쿠마의 진실 vs 빌런들의 재등장. 엔엘, 카이도, 도피 등등. 이건 뭐 쿠마의 진실 갖고는 안 될 것 같고 솔직히. 쿠마의 진실은 지금 에그헤드 스토리가 나올 때 내가 볼 때 풀릴 것 같습니다. 쿠마의 진실이 조만간 풀릴 것 같은데 사람들이 사이드 스토리가 더 재밌으니 쿠마 과거에선 안 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말까지 하는데 도피가 예를 들어 복귀를 하고 임펠다운 탈옥했습니다. 가이도우가 살아있었습니다. 다레신 NL의 등장? 그럼 진짜 두 번째가 꿀잼 각이네요. 알겠습니다. 자, 초파의 만병통치약 개발 vs 사나이 적단의 활약. 저는 솔직히 말하면 둘 다 별로긴 하지만 초파의 만병통치약은 이렇게 될 것 같다. 루피가 로저와 마찬가지로 불치병에 걸려버리는데 초파가 그 약을 개발해서 좀 살리는 거지. 저는 두 개 다 보기 싫지만 그런데 사나이 적단들이 좀 꿀잼인 게 이번에 바르톨로메오가 샹크스 깃발에 불 질러가지고 샹크스 대 루피가 성사될 뻔했습니다. 저는 사나이 적단의 재등장이 좀 보기가 싫어가지고 오히려 초파 쪽을 고르고 싶습니다. 당신 이거 사나이 적단 까 같은데 얘들 이름 말해보세요. 이 거인 이름 뭐죠? 거병 해적단의 대장입니다. 이름 뭡니까? 신거병 해적단의 대장이죠. 이름 뭐죠? 디아만테입니다. 진짜 몰라요? 알았는데 다이후크. 와, 이 사람 개 원할 것이네. 방송 외함? 누굽니까? 하이루딘. 그리고 원숭이 닮은 애가 돈사이. 가운데가 바르톨로메오. 얘들은 다 알아요. 캐먼디시. 그럼 얘 뭡니까? 올럼버스라고. 제가 압니다. 이 사람 이데오라고. 제가 압니다. 그럼 맨 뒤에 거인만 하필 몰랐다. 저 친구가 알겠습니다. 신기한 친구라고 제가 한마디 해드렸습니다. 다이오코 이지라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첫바로 갑시다. 자, 샹크스를 울게 할 로저의 한마디 vs 세계 제일 대공모에 올라서는 조로입니다. 저는 이건 조로. 왜요? 아, 로저가 뭐 샹크스는 뭐라 심한 말 했겠습니까? 엄청 심한 말 한 거 아니야? 네 아빠는 갈링. 내가 그 녀석에게 큰 상처를 줬지. 굳이 안 궁금하고 솔직히 조로 vs 미호크가 딸려오는 세계 제일의 대거모가 되는 조로가 진짜로 기대가 된다. 거의 원피스의 정체급이다.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 정도는 아니죠. 자, 드래곤의 전투 활약 현상금 vs 에드워 회전. 솔직히 에드워 회전은 거의 다 나왔잖아. 로저가 후드러 팬 거.
그렇지만 드래곤의 능력은 모르겠고 변상은 모르겠고 전투 활약 모르겠기 때문에 이 친구가 하나라도 나오면 좀 감사할 것 같네요. 드래곤 일단 능력이 뭐 추정이 많이 되는 게 자연계 악마 열매, 바람바람 열매, 혹은 용용 열매 모델 드래곤, 세세 열매 모델 천둥새 뭐 이런 것들인데 FBJC가 보기에는 악마 열매 능력자는 맞습니까? 제가 볼 때 맞는 것 같아요. 맞는 저는 뭔가 드래곤이기 때문에 이름이 드래곤과 관련된 열매를 먹었으면 좀 깔끔하지 않을까 싶네요. 와이번이라든지. 그렇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밀짚모자 일당 최종 현상급 vs 원피스의 최종 보스. 이건 저는 미래 최종 현상금보다는 이거가 더 기대가 돼요. 최종 왜냐하면 보스가 더 기대됩니다. 뭐 루피 현상금만 60몇억 찍고 뭐 로저 넘고 끝나겠지 이런 식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모는 진짜 아직 정체 자체가 미스터리인 존재라 가지고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저는 원피스 최종 보스가 나오게 된다면 최후의 전쟁이 이제 발발한다는 것을 예고한 것과 다름없잖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모의 정체가 조금 더 기대가 됩니다. 자, 키자루의 진심모드 vs 완결. 완결 명사다. 완결이 근데 마지막 화는 어차피 원피스의 정체도 그 전에 다 드러났을 건데. 그러니까 키자루 진심모드 볼래 아니면 더 엔드 볼래? 완결까지 끝까지 본다. 근데 간과한 점이 있는 게 완결까지 가더라도 키자루가 진심을 안 낼 수도 있어. 그래서 진심모드를 고르면 새로운 스토리를 볼 수 있고 완결을 고르면 기다리면 어차피 다 볼 수 있잖아. 기다릴 수 없으니까 네이버 웹툰에 쿠키를 쓰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완결이다. 1번 제발 하는데 절규를 외치는데요. 시청자분이 어차피 완결 전에는 진심이 나올 거야. 과연 1번인가 2번이 많네요. 어쩔 수가 없겠다. 2번이 많다.